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우리가 호흡 숨쉬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천국을 결실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정말 귀한 그 말씀을 잘 받고 참고 인내해내므로 천국을 결실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일구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왜 왔나요? 교회. 네? 네, 권사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왜 하지? 내가 왜 이걸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 않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기는 왔는데 왜 나왔을까? 뭐하러 나왔을까? 생각지 않고 나올 수도 있죠. 그냥 뭐 엄마가 나오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빠가 나오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나오라 그랬다고?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곳에 교회당 아니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예배에 대한 이제 이 예배가 진짜 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와서 10시 45분 되면 와서 딱 앉아 있는 게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다 해야지 그게 예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스타일의 찬송가를 불러야지만 예배다 아니면 꼭 이렇게 이렇게 틀을 맞춰서 해야지만 예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뭐로 시험하셨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가 직접 낳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75세에 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는데 75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1년이 걸려서 된 것도 아니고 2년이 걸려서 된 것도 아니고 3년이 걸려서 된 것도 아니고 10년이 됐는데도 안 되고 15년이 됐는데도 안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안 되고 언제 이루어졌냐? 25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75세에 받은 약속이 100세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25년을 간절히 믿고 구해서 받은 아들이 이삭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아끼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태워서 희생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워서 그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신기한 것은 그전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자,
여기 그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니까 그 약속, 그러니까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말을, 약속 그 말씀을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보통 같았으면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들었으면 이걸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아끼는 아들을 어떻게 하지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제 또 사라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사라한테 하나님이 나 이거 우리 아들 번제로 드리래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난리 났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인데 지금 나 차라리 날 죽여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의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 한 3일 길을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간 것은 지금의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장소에 가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3일을 가서 이제 그 자기 같이 갔던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잠시 너희는 기다려라, 아이와 나는 이제 저기 멀리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여기 우리 여러 버전이 있는데 여러 어떤 버전에서는 경배를 드리러 갔다고 했다, 또 어떤 버전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했다라고 여러 성경 버전이 다른데,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 will go worship,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예배 그러면 이렇게 그 우리 장로교회에서 하듯이 딱 정확한 시간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 아니에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개념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로 끌고 가는데 이제 자기 종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 번제를 드릴 때 써야 되는 그 뗄감을 등에 이제 지게 하고 이제 산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데 이제 뗄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그 희생 드릴 그 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그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면 아마 심장이 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가 바로 그 제물인데?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제물은 친히 준비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이 올라가서 이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이제 뗄감을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올려서 칼로 자기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통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을 때 사무엘아 한번 불렀죠. 그리고 사무엘이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자라. 그리고 다시 가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한 번 더 부릅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기 아브라함 부를 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연속해서 부릅니다. 왜? 다급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확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았다. 너가 너의 정말 그렇게 아끼던 25년간을 기다려서 낳은 그 아들도 너가 아끼지 않고 그것도 유일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유일한 독자인데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내가 하라고 하는 말에 내 말에 순종한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자, 그게 아니라
자, 그 고개를 들어서 뒤를 봐라. 그러니까 그 숲에 이제 양이 이제 그 머리가 뿔이 이제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 이후에 이제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는 원 의미로는 미리 본다는 겁니다. 예. 이제 미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보고 우리의 필요가 다 준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딱 생겼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오! 내가 이거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상황이 있었고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미리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 영어로는 여호와 자이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틀을 갖춰서 몇 시에 정확하게 모여서 물론 이것도 예배의 모습인데 이것 자체가 예배가 다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이것이 예배의 하나의 형태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섬기는 것.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그러면 섬기는 것. 영어로 따지자면 service. 섬기는 것을 아바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사하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굴복하는 것 아니면 엎드리는 것. 이것에 이제 조금 더 진정한 의미를 가자면 순종하는 것 아니면 숭배 아니면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의 그 헬라어의 버전으로는 프로스퀘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종이 주인한테 이제 그 존경을 표시로 인사할 때 엎드려서 그 주인의 발에 이제 그 키스를 하는 입 맞추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면 그분의 앞에 굴복하는 것 아니면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예배로 생각을 하고 예배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가 예배의 개념과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의 개념을 많이 이제 연결해서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과거의 버전에서는 한글의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제 이곳을 새로 나온 번역들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는데, 자, 영어로는 in spirit, 영으로, 영 안에서, 아니면 in truth, 진리 안에서, 아니면 진리로 한다는 거죠. 자,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 계시죠. 자,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다. 내가 진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예수님인 진리와 진리의 영, 곧 성령. 자,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진리와 또 이제 그 진리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영, 성령님과 같이 드려지는 예배만 진정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 그렇게 안 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를 어떻게 했죠? 짐승을 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 덮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끌고 간 그 당사자는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이 대신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짐승의 목을 베서 죽입니다.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는 성령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중재해주는 역할의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은 꼭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걸 영어로 anointing이라고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의 의미는 뭐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이제 그 왕으로서 단택이 되면 다윗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담아가서 머리에 붓죠.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곧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바로 이 제사장, 곧 성령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온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왜? 내 대신 죄를 덮었을 짐승. 곧 우리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는 구약에서 그 짐승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제사장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줄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예배의 요소에는 이제 예수님과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고 그 폴리캅의 그 다음 제자가 아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이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도 요한의 바로바로 제자인데 그 사람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팔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른 한 팔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다시 품어주는 다시 데려와서 품어주는 그 사건이 구원의 역사라고 이제 아이레니우스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저는 그 설명을 제일 좋아합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하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진정한 예배,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예배의 모습, 곧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정의를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했는데 못하겠네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드려? 제가 25년 동안을 참고 기다려와가지고 나왔던 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이걸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라면 이제 아브라함의 정의로 따르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자 우리가 오늘날 이제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서 여기 앉아 있고요. 그리고 찬양도 했고요. 헌금도 했고요.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많은 이제 헌신을 하고 많은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면 나는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주일 한번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린 자가 예배 드린 자가 아니라 내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욕심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제 뜻을, 제 고집을, 제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진짜 구원의 길이고 천국을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 내 고집, 내 뜻을 주장하고 살아가면 나는 교회에 나와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 있고 교회에서 많은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왜? 이 말씀하고 마치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뭐 물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죽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내가 이제 그 제물을 한번 보세요. 제물은 제단에 올리잖아요. 올리면 어떻습니까? 죽었죠. 자기 마음대로는 못 움직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 죽은 제물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직 살아있지만 내 자신에 가지고 있던 내 욕심, 내 고집, 내 정욕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 예배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얘기는 자기 육에 대한 것, 욕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약 아직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살아있다면 나는 아직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나는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 진정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천국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제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게 이제 번역에 따라 약간 다른데 좀 쉽게 영어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ir testimony. 그들의 간증이에요. 그들의 증언이에요. 자, 다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영어로 테스트는 시험, 환난, 어려움입니다. 내 테스트를 건너가면 그게 그러니까 시험, 환난, 어려움을 건너가면 그게 뭐가 되느냐? Testimony가 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자,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 이야기는 이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죽이고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산 곧 예배의 삶을 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렇게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예배의 개념, 주일날 하루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한번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매일매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같이 죽었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서 더 이상 인간, 저로 치자면 인간 이정옥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인간 이정옥을 입고 사시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자는 나 자아에 대해서 나의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뜻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예배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주일날 하루만 와서 산다고 예배한다고 그것은 예배의 한 일부분이지 우리의 삶의 전체 예배의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이제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아까 그랬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 내 욕심,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이 사십시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저를 믿고 대신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산 제물, 그러니까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영적 예배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정말 우리가 진정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일날 한번 한 시간 잠깐 나와서 어떤 형식에 맞춰서 어떤 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다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예배의 일부분이고 내가 매일 이제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4시간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또 굴복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곧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금 가슴에 두 손 얹고 잠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마치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해 드리는 것의 전부로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고집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